참이리 서리 울다. 하고 대소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승상님, 근근 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를 생각지 않고 어찌 그리 웃으시나이까? 야야, 다른 것이 아니라 주유는 실기는 좀 있으되 꾀가 없고 공명은 꾀는 좀 있으되 실기 없음을 생각하여 내 홀로 웃느니라. 허고대소 하니 이 말이 짓든 말든 오림산국 양편에서 고성화가 예중천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온다 얼굴은 형산 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너허리 고매팔 부흠신갑에 팔척장 창을 빗겨들고 당당위 풍일포성 큰소리로 호령하되 내 이놈 초조야 상산병장 조자룡 아느냐 모르느냐 초조는 닫지 말고 내장 창받으라. 말로와 달려들어 동에 얼른 설을 치고 남에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들이모라. 사문에와 번뜩 장조르 머리가 추풍날겨니라. 예와서 번뜩 서면 저가 땡기름 배고 저가 번뜩 서면 여와 땡기름 배고 좌우로 충돌 허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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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이 꽝 차듯 등급이 파리 잡고 은장도 칼 빼듯 여름날 번개 치듯 공이 앵앵앵 쳐들어갈 때 피 흘려 강수가 되고 죽음 여산이라. 소황장 앞 상금 개우개우 방어하고 호루호루 도망을 간다. 바람은 치동치르고 돌고 구전 비는 퍼붓는디 가부쳤고 기계 잃고 가야만 살거나 조조진 중에 영원도와 존견호량양식을 얻고 말도 잡아 약간 구급을 하며 처진 옷은 쇠품을 달고 개우사로 도망을 헐제 한 곳을 바라보니 한 수여울 흐른 물은 이릉큐로 닿아있고 즉 산국 천계상은 쌍쌍 백구만 흘렸구나. 두 쪽지를 벌리고 수르르 펄펄 우루
대꾸야. 너는 어이 한가허여 홍조월세기 어인질고 어적수성이 정박하기 니기약을 기다리다가 범피창파 흘렸다면서 나는 어이 본주허여 천리전쟁을 나왔다가 백만군사 몰살을 시키고 하고 고난 신세 반생반사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고향을 가며 심정을 얻지 헌변은 갚으란 말이냐 탄식하던 끝에 하고 대소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야들아 승상님 또 웃으셨다. 승상님 웃으시면 복병이 꼭꼭 나느니라. 조조 화를 내요? 야 이놈들아, 아이 내가 웃으면 복병이 꼭꼭 난단 말이냐? 그 예전에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커녕 백병도 없고 좋은 술병만 자주 들어더라 이놈들아. 하고 대소할째 좌우 산곡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승상님 아 그 즐기는 웃음이나 그냥 실컷 웃어버리시오. 죽어도 한이나 없게 조조 웃음 쏙 들어가고 미쳐 정신 못 차릴 적이야. 장비에 거동 봐라 벼도 간저 장수 먹장나 도리 눈에 타박 수염을 거사리고 흑촌마 집게 다 사모장 창을 들고 불꽃같이 급한 성경 냉호같이 달려들어 내 이놈 초조야 날다 길다 길다 날다 팔랑개미라 비상쳐 놓으며 두더기라 땅을 팔까 닫지 말고 창 받으라 우르같은 소리를 벽벽까지 뒤지르며 군중을 횡행하야 초조약간 남은 군령장 일시에 다 빼는 나 청도 손시 사명 연기 언얼 환도 쟁봉 나발 금고세 약속 화전 속전패 장창 대검 쇠도 있게 토구 갑옷 화살 동계 코돌이 세식만 도리 동군 바람쇠 장막 퉁누고 부쇠 화 일심부두 왔고 차시 대장이 풍백을 호령하니 웅성낙조 불겨나야 나는 새도 떨어지고 땅이 톡톡 까지는 조조가 황금바의 아래 턱만 까불까불 여봐라 정우가 천일의 관공마
이빨이네 아우 장익덕은 만군 중 장수머리를 풀같이 피워온다 주야장 창포장 그더니 그 말이 적시르며 이런 한정웅 중에 내가 어이 사러 가랴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허저 장요소 황등은 안장 없는 말을 타고 반사 석공 방어할 자 조조는 갑옷 벗어 후리치고 군사한테 뒤섞이어 이리 비틀제 철방지축 달아나는구나. 한참 일이 달아나다 보니 한 곳을 당도하니 전면에 두 길이 있는지라 조조 제장다려 물어와 이 길은 어느 지경으로 닿았으며 저 길은 어느 지경으로 행하느냐. 저 제장이 여짜오되 대로로는 초평하오나 이십리가 더 멀고 서로로는 가차오나 활용도 길이 험악하오니 초평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위급한만 생각하고 서로로 가자. 정욱이 여짜오되 서로 산상에 화광이 있사오니 봉연기처에 필요군마 유진허리니 초평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화를 내요. 어허 그 병포도 모르고 네가 의 장수라고 다니는 거 병서에 허였으되 칠즉 허하고 허즉 실이라. 꽤 많은 공명이가 소로에 헛불 놓고 대로에 복병하여 날 못 가게 유인할 적에 내가 지까지 놈께 당하성 싶으냐. 잔말 말고 소로로 가자. 장조를 억제하고 활용도로 들어갈지. 이때 인마 기진허여 대인노량 맞대 입고 상한장졸 갱영하야 눈비 섞어 오던 날에 산고수척 험한 길로 부야진 참복이며 헝클어진 칡잎을 허참허참 금쳐잡고 후유 끌끌 설을 차며 촉도 지나니 험타 흔들 이어서 투할 손가 허저 장유 서황 등은 뒤를 살펴 방어하고 정우기가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평생의 소학지심 운주절승 허제뜸이 재불용시 풀이로 구나 주행로 수거인 일고 승상이 망상하여 추색 보면 한사하고 임진한면 꾀병터니 삼부육사 한구덕고 백만 군사가 몰사으니 묘사가 허사되어 장수 또한 공수로다 이렇다시 울음을 우니 전별장도 울고 간다 방망에 솟은 개우사라 척병화전 또 웬일고 우설의 상한기를 고치라고만 호량을 지치
군사가 누원 없을까? 전복병은 살아오나 후복병이 다치나니 이를 느려서 당허들의 말이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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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을 운다. 조조가 보더니 네 이놈들! 허허 사생이 유명컨들 너희들 어찌 또 그리 울어 싸는고? 또다시 우는 자 있으면 군법으로 참하리라. 전산고가 되건디 두세 번 머물러 나고 폐졸 영소라야 한 곳을 당도하니 적적 산중 송림 간에 코리 소리 없이 키 큰 장수 노목을 질치하여 최수염 점잔허니 엄연히 서있거늘 조조 보고 대경 질세가야 아이고 해봐라 정우가 자 그제 나를 보고 우뚝 섰는 저 장수가 누군가 좀 살펴봐라 의사 많이 보던 얼굴 같다 그 장승이요 에? 장승이라니 장빈의 한 일가냐 정우기 기가 막혀 승상님 아 활용도 이수 표시한 장승이 온 뒤 그걸 보고 그다지 놀래시니까 조조 소급서라고 오호 아 그 요망한 장승놈이 영 나를 속이는구나 그 장승놈 잡아들여 군법으로 시행하라 예 좌우 군사 소리치고 장승 잡아들일 적에 이 어찌 될라고 그러는지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는디 비몽 사몽 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현몽을 하든가 보더라 천진만물 삼견날째 색초목인 번전아 인왕시 실롱시 군목미소를 허였고 흥원시 작주건 이제 불통을 허였고 쌍오동복은 오현금 폭파되야 대손 슬상 핏게 누워 남풍가지였대여 칠일은 둥둥 탈제 홍황도 추추고 산조도 날았으니 그 한이 태평이며 문왕지 감당 먹은 빛판상띠에 있고 사후영혼 관판복은 백골 신체를 안장하고 신반실당 허울적에 율목은 신주되야 사지절 쌓기고 이래 만반진소 서리하고 분향헌작 독축허니 그 소중이 어떠며 목물 팔자가 다주되 이내 일신 혼궁하야 화산장랑이 몇해련고 궁궐동량 못될진데 차라리 다 버리고 대관이 나팔했더니 무지한 어떤 놈이 가지 찢어 방천말과 동동이 끊어대여 밥판 구유 작도판 개밥통 국간 가래 소욕대로 다한 후에 남은 것은 복수를 시켜 엉엉기 얼굴인지 방울룬 다박수염 주먹코 주토칠 팔자 없는 사모품대 장승기라고 이름지어 행인거래 대동상에 엄정히 세워두니 입이 있으니 말을 하며 다리
일석 걸어갈까? 유이불문 유목불견 불피풍우 우뚝서서 진퇴중에 있는 나를 승상님은 모르시고 그다지 놀래시니 그러하고 대진넘면 기곤찬양이 아닌 나를 부죄 행형이 웬일이오 분간 방송 하웃기를 천만 천만 말했네다 조조가 잠에서 팍딱 깨더니만은 야야 그 목신 보고 행형 마라 목신 보고 놀란 것이야 도리어 내 실체로구나 그 도로 그 자리 갔다 분간 방송하여라 도로 그 자리 갔다 분간 방송하였겠다 조조가 홧김에 군사를 뺑 돌려 앉혀놓고 일호주 대취하야 한나라 헝구를 허는 뒤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야들아 내 비록 이번 싸움의 패는 좀 보았지만은 도무지 오한 양진 장수 근본인즉 그냥 보잘것없는 순 쌍놈들이니라 유현덕인가 그 손은 자칭 한종실이라 하되 그 양산 처마전에서 돗자리치기 집신삼아 생하하던 궁반이오 관공 그 손은 하동 그릇장사점하니오 장비 그 손은 탁군 산육장사놈이라 아 고놈의 고리눈에 도리어 주관장 3인이기한 결이 형제매졌겄다 또한 조자룡인지 그 비룩 신령 아들 놈인가는 아주 그냥 진종으로 팔팔 뛰어 돌아댕기며 아까운 장수 몸만 샥샥 비어가거든 그놈 근본 뒤에 알리 있나 상산 돌틈에서 쑥 불거진 놈이라 아 저들끼리 찾아가요 조자룡이라 하겄다 내 나이 실 존장인지 아 이놈이 그냥 여차원 이놈 조조야 조조야 하고 이웃집 개 부르듯이 불러쌌니 내 그냥 세욕의 뜻이 없단 말이오 그놈 뒤졌으면 좋겠지만 아주 죽도 않고 내 왼손 놈이겄다 또한 공명인지 그 제갈량인지 하는 자는 술법 있는 체하고 말은 잘 하거니와 아 그 남양 땅에서 밭갈던 농토생이 아니냐 응? 그 유현덕인가 그 손이 용렬한 자라 그새는 그 손을 데려다가 선생이니 후생이니 하지만은 그 그냥 별 보잘것없는 손 보리뭉탱이니라 그것도 그리 알고 그 손들에게 미리 질리지 마라 아 그 쌍놈들이니라 정욱이 기가 막혀 승상님 왕후장상이 영유종호와 예로부터 일러쌌고 그 남의 헌국 그만하고 남은 군사 전구나 하여보사이다 아이 뭐 전구자할 거 뭐 있냐 정욱이 너 나 너 뭐 그냥 합쳐서 한 50명쯤 된 게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알겠다. 정욱이 네가 전거하여 봐라. 정욱이가 군안을 안고 다음 시간에